근데 이제 그 불법 검출 관련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 몇 년만 한다는 거 없잖아요. 양성화 기간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아니, 이제 양성화 기간 이런 것은 아니라, 이제 먼저, 이명박 정부 때에 국회의원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을 만들어 놓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양성화는 무조건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가 될수 있는 것은 현재의 건축법에 맞아야지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가 되지 않는데, 지금도 건축법에 맞는다고 그러면은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법이, 그러니까 다시 보면 국회의원이 한시적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그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만들었는데, 그게 반드시 그 양성화가 모아야 되냐면,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지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거 보면 제가 지금 된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건물을 허가를 받고 지었을 때는 용도 변경을 하든지 불법으로 놓치면 위반 건축물이야. 네네. 근데 아예 허가를 안 받고 지었죠. 네. 건축물 관리장도 없죠. 네. 그건 위반 건축물이라고 올릴 수 있는 서류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표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서류가 없으니까 표시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그런 건물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땅을 샀다 이런 얘기에 그 건물 주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알아서 나는 그냥 돈 없으니까 내 건물 사. 얼마에 팔래 했더니 100만 원 팔게. 알아서 100만 원 주고 샀어. 어떻게 사? 그렇죠. 서류가 없는데. 서류가 없는데.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렇습니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건축법이 있죠. 건축법이 왜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건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건축하라는 법을 왜 만들었냐고요. 뭐 막 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건축법은 건물을 짓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못 짓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건축법이에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도 불법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나 건축법이 건물을 짓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 대상이 없는 건물을 사는 게 좋아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게 사는,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없는 게 사는 게 낫죠. 그 규제의 관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으면 팔고 사지를 못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듣기들을 안 해줘갖고 팔고 그쵸. 사지 못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법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팔고 사야 안 팔고 사요? 팔고 사죠. 그러면 그 이제 그것이 그것이 이제 건축물 관리장이라는 것과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 규제를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명시해주는 조건으로 규제를 하는 거야. 무슨 이해가 되죠, 보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노무현 정부 때 모든 부동산을 팔고 살 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인지 유허가 건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부동산 팔고 사면 신고하게끔 돼 있어. 그러면 제가 우리 이 사장님이 갖고 계신 무허가 건물을 내가 100만 원에 샀어. 계약서 썼죠. 계약 썼잖아요. 계약 어느의 지상에 있는 건물 그려가지고 몇 평 이렇게 된 거를 그 이건복 사단님의 건물을 이종실이가 샀다. 계약하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렇게 했죠. 계약했죠. 그거 들고 해당 어떻게 한다?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내가 이 무허가 이건복 건물의 사단님 거래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취득 목소에 내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건축물 관장이 있든지 없든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이건복 사장님이 갖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이종실이 취득등록세를 냈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이 네, 네. 등기부 등본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재산세를 내는 게 주인이야. 네.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서 주인 행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뭐 재산세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 나오죠. 다시 말하면 네. 자 다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건축물 관리장을 왜 만들었다 그러죠? 규제. 규제하려고 만들어놨죠. 네, 네. 등기부등본도 팔고 살 수 있을 때 만들어놨다 그러죠. 네, 네. 근데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살 때는 규제를 안 받으면서 그쵸. 팔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면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서 팔고 사는 겁니다. 아,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안 받는 거죠. 아, 그 건축물에 대한? 그렇지. 예를 들어 봅시다. 네네네.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를 마주대고 있는데 네네. 여기는 건축물 관장이 있어. 네네. 근데 여기에 뭐가 생긴다면 시청이 생겼어. 네네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이 사람이 어떤다? 근린 생활실로 바꿔 달랬더니 법에 먹어놔서 못해준다는데 근데 여기도 이게 무허가 건물이 있거든? 무허가 건물 규제 안 받잖아. 네네. 이거는 주택으로 쓰고 있다가 그냥 어떤다? 근린 생활실로 바꿔 장사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담당 공무원이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다만 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네.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줄 뿐이지.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곳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갖고 영업만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얻는 소득이 뭐 과태료나 이런 것보다 이제 커질 아니 이제 때문에. 그러다 보면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네.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진 않죠. 네. 왜냐면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네. 와서 건축 담당자의 무허가 건물 졌으니 이거 철거하고 하라. 네.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점 내라.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기껏 사갖고 네. 주인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네. 주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 없을 때 누가 주인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쵸. 그런 내용을 네. 못 했는데 네, 그쵸. 세금 내고 다 만들었더니 주인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네. 이제 보더니 어? 네가 주인이었구나. 네네. 너 이거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얻는다. 저기 과태료 내라. 네네. 이럴 수 있겠죠. 네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 내야죠. 그러면 네. 월세는 10만 원 들어오고 네. 과태료는 20만 원이면. 아. 그럼 안 내고 버티나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모든 법이 이런 것을 해결하는 법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지. 네, 우리 그쵸, 이 사람도 모르는 것 뿐이지. 모르는 것 뿐이지. 있다, 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찾아주는 것이 이 책이에요. 아.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네,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죠. 네.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서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는 5년 이내에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5년 이내에 징역된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무허가 건물로 진 것이 5년이 지나고 공소시효 끝났는데 너 무슨 얘기를 하냐? 아. 이렇게 다시 또 법에다가 이행 강제금 내고 과태료 내라고 하면 너 공소시효 지났는데 웬일이냐?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무허가 건물 이런 걸 살 때는 네. 항공사 지금 다 보고 네.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난 무허가 건물인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물인지를 네. 체크를 하고 제가 가르쳐 준다 이런. 아. 그럼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그 이해관계가 안 내는 거예요? 그건 안 내는 거죠. 아. 아니 저기 막 살인범도 네. 잡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그 구속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뭐. 어. 그러니까 그럼, 네. 다시 얘기하면 네. 제가 오늘 우리 이건복 사장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설명해 주니까 알았는데 있지만 다시 말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네. 하느님께서 네.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아픈 거를 불쌍히 여겨서 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약을 큰 창고에다 만들어 놨어요. 네. 우리 이건복 사장님이 그 창고직이야. 네.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네. 아픈데 네. 그 약 주시죠. 그러면 줄 수 있어? 못 줘요? 저는 줄 수 있겠죠?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야. 아, 제 거 아니니까? 아니. 네.
어떤 약이 거기에 맞는지 모르니까. 핵심은 그거야. 뭐든지 어떻게 지금 얘기한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찾아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찾는 거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러면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죠. 변호사들은 건축법이 이런 거 잘 몰라요. 개발인 몰라요. 이제 저같이 한 10년 20여 년을 이런 것을 낙찰받고 소송을 하다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물건은 뭐 평생 이행관제고 내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제 저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죠. 예, 작가님 같은 분이 이제 저거는 일단 공소시 지난날 확인해봐. 응. 저거 이제 안 내도 된다. 응. 그럼 이제 엄청 가격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 싸게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얼뜻 보면 이런 그 책이 특수경매다 소송경매. 소송경매가 먼저 우리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누가 이 책 보더니 어떻게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고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썼습니까? 하고 칭찬했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그분이 이 책을 쓴 거를 가지고 칭찬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안 팔려. 아, 그렇죠. 왜 안 팔린다? 했더니 아니 내가 경매를 하는데 소송을 왜 하냐? 그렇죠. 그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질적으로 숨어 있다는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작가님과 대화를 하니까 그 책 다시 보고 싶어요. 저 처음 봤을 때는 처음에 법 나와가지고 아니, 법전을 왜 옮겨놨지 이 생각이 들고 뒤에 사례가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도 있구나 이런 사례도 있구나 봤는데 작가님의 그 이제 대화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야 이게 그런 숨은 뜻이 이거 엄청난 그 진짜 보물 창고구나 이게 진짜 야,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이렇게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돈을 벌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싸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기 쓸 때 저한테다가 이종실 치면 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연락해서 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봐서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하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알면 되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실력 물어보고 답변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하면 되고 저처럼 전문가가 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저는 이거 갖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가 됐죠. 저는 이제 그 인터뷰하면 느끼는 게 그것도 쉽지 않고 제가 보기엔 그냥 작가님과 인연을 만들어서 아, 이 물건 어때? 물어보는 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제가 제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이런 물건을 한 달에 두 번씩 골라가고 추천을 해줘요. 아 진짜요? 그럼요. 어디서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우리 전체 수강생 등록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아 단톡방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 보죠? 아니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저 하고 있고 제 강의에서 추천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저기 뭐야 그 물건 자체를 이 물건을 샀을 때는 어떻게 되고 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끔 내용은 뭐 국유지 불화받는 것에서부터 남의 땅을 내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내가 남의 땅을 넘어갔을 때 뭐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체가 그런 그 경매 물건에 보면 추천하면서 그 삶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등록을 하신 분들은 경매 전에 제가 강의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 경매가 지나서 날짜가 지나가 나면은 이제 일반인들 돈 안 내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 아니 다 지나간 걸 말하려고 올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았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다 지나간 걸 올렸어도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한다는 그쵸. 것을 알으라고 공부하라고 그쵸. 올린 거예요. 사례 공부죠. 사례 공부죠. 네, 그쵸,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경매 공부를 하러 돈 내고 학원은 갈 수 있지만은 네. 실전 사례 갖고 나서 특수 경매 네. 이렇게 해결된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왜 그거를 다 끝난 걸 왜 올립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면. 공부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라. 권리 무슨 이런 법도 있고 이런 법도 네. 있고 이런 법도 있다 이런 것은 제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그럼 그렇게 두 가지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 수강생들이 다 달려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만하는 물건들도 있나요? 아니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네. 한번 이제 한 달에 두 번씩을 하는데 네. 보름치씩마다 네. 하는데 한 번 할 때 한 30개 정도를 가지고 아. 제가 추천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수강생이 네. 얼굴을 매주 보시는 분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분 정도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보시는 분들 네, 보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한 100여 분 돼요. 그러니까 한 70분들은 얼굴을 못 보는 네,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얼굴을 못 보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한 걸 설명을 다 듣고 궁금한 것을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든지 메일로 보내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해주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디서부터 무슨 걸 처리해야 됩니까? 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추천 물건을 해주고 1년 동안을 120만 원을 받아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24번을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추천 물건을 해주면서 낙찰을 받으면 컨설팅 비용을 받았었어요. 아, 네.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낙찰을 받아야지 컨설팅 비용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5천만 원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낙찰 받으니까 한 6천만 원 써.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싸게 사게끔 해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내가 컨설팅 비용을 받으려고 돕게 쓰라는 이건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냐 그쵸. 싶은 생각이 들어서 컨설팅 비용을 아주 없애버렸고 그 대신에 1년 동안에 120만원 받고 낙찰 입찰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낙찰 받고 나면 어떻나? 내가 뒷마무리를 도와주는 것은 컨설팅 비용 받지 않고 도와준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나한테 강의를 듣고 수익을 올려주셨던 분은 3년째 4년째 계속 그렇죠. 그렇죠. 1년에 120만 원 내고 자기가 서류에 낙찰을 받았는데 몇 천만 원씩 몇 번을 벌었는데도 돈 10원도 저기 안 해주다 보니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나한테다가 아 이번에 낙찰 받았는데 뭐 선물이라 조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러는 경우는 좀 있죠 보면. 아 근데 그런 건 없으세요? 저거 내가 받고 싶다라는 거. 그 물건들 중에서. 아니 이제 우리 수강생들끼리 이제 보면 물건은 많은데. 네. 돈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끼리 제가 보면은 공투를 만들었어요. 아, 소액으로. 근데 공투가 이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낙찰 받아서 이거 이제 2억짜리인데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걸 낙찰 받다 돈 내라. 근데 돈을 다 걷었는데 낙찰 못 받는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돈을 또 내줘야 되죠. 네, 돌려줘야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돈 보면 제가 봤더니 이 돈이 된다는 걸 다 알아서 공토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억에 들어간다는 걸 알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갖고 1억 2천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공토는 그렇게 하지 않고 500만 원씩 내는 거야. 그럼 500만 원씩 우리 통장에 있잖아. 그럼 그게 한 1억에서 2억 돼요. 그거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들어간다? 그냥 낙찰 받아버려. 낙찰 받아놓고 낙찰 받아놓고 난 다음에 발표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우리 저기 뭐야 그 공동 투자하는 우리 법인 이름으로 낙찰 받았다 여기 잔금 낼 사람 그러면 자기가 다 권리 분석해보고 낙찰 받은 가격이나 팔 가격이나 수익이 나니까 확실하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 잔금 내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다르면 10명, 1000만 원씩 딱 끊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잔금을 내고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같이 뒷마무리해서 딱 팔고 나서 그 돈 딱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지금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저기 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진짜 되겠네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